안녕하세요. 차차라고 합니다. 아, 오늘 금요일이고요. 날씨가 저희 동네는 영하 10도에 가까워요.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가 훨씬 넘어가는 것 같고요. 따뜻한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전동일 없이 걸어서 대리운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주는 대로 일단 가볼 생각이고, 욕심부리지 않고 천천히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기존에 제가 이제 좀 하드코어적으로 샀던 대리운전을 약간 내려놓고 제가 이제 자신 있는 목적지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뭐 대리운전 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또 제가 또 못한다고 여러분들 웃지 마시고요. 자,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일해보도록 할게요. 제 오늘 목표는 4콜 정도 한번 타보는 건데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카카오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형, 미안한데, 기업은행으로 불렀는데, 잠깐만. 여보세요? 네. 아, 여기 그. 저기. 롯데리아 보이실까요? 예, 롯데리아 알고 있습니다. 네, 롯데리아 그 앞쪽 그 골목 쪽으로 롯데리아 뛰고 들어오자마자 하얀색 그네스티 있거든요. 아, 네, 지금 네. 제가 횡단보도 건너야 되니까요. 한 5분에서 네. 10분 안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롯데리아 바로 앞에 도로가 말고 그 들어오는 그 골목 있잖아요. 첫 번째. 네, 네, 어딘지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운행 차종은 흔한 제네시스네요. 제네시스 요거 흰색 차량인데 80일 것 같습니다. 운행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콜을 수행을 했고요. 여기 삼성동 자이 7단지 앞이네요. 운행을 완료합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자, 저도 사람인지라 2만 원짜리 가까운 거리도 갑니다. 여기 삼성동 자이 아파트니까 여기 자이 사거리 방향으로 걸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동네가 버스가 여기서 7번 버스가 고읍동을 경유해서 노원까지 나가거든요. 근데 하지만 제가 여기서 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거리에서 대기하면 정확하게 10분 안에 나올 거예요. 지금 시간은 8시. 아, 이제 겨우 한 콜을 탔는데 집에서 전화 왔습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저기 뒤쪽에 보이는 아파트가 이제 다다음 달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인데 무슨 점등식인가? 불을 켜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걸 하나 봐요. 그래서 카톡방에서 그런 내용이 올라오길래 보고 싶다고 애들하고 같이 가자고 좋은 추억거리를 남기자고 하네요. 돈보다 중요한 게 단 한순간에 가족들의 행복인가? 그래서 저는 자이 아파트에서 7번 타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단지 주차장까지 왔고요. 점등식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이게 딱 한 번만 하는 거라서 아파트를 건축이 완료되면 딱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네요. 그래서 일하던 거 오늘 뭐 뚜벅이로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때려치고 바로 점등식 구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놀이? 얘들아, 여기 이상한 거 무슨 놀이 할 건데? 어? 이거 옆에 보니까 어때? 엄청 밝지? 여기서 살고 싶다고? 이사 올 거야, 여기.
여기로 이사 올 거야. 여기로 이사 올 거야. 우리 저기 중간에 불이 꺼진 집도 있네. 여기 있네. 혜준이 할 수 있는 거.
놀이터도 있던데 보니까 사과가 나무에 주렁주렁 열려 있더라고. 봤어 너도? 차가 미끄러운가 봐. 저 아저씨 천천히가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고 천천히 가야지.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고 천천히 가야지. 어? 차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나봐?